KCC 같은 경우는 최근 두 경기에서 20점 그리고 30점 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DB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 지게 되면 4경기 차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박경상, 전준범, 라그나, 이승현, 정창현 선수가 정호영, 강상재, 프리먼, 최승욱, 알바노가 선발로 나섭니다. 허웅 선수가 재활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다음 캐럿전은 본인은 열망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최승욱 정면에서 쐈어요. 네, 좋네요. 정창현 밀고 들어갑니다. 골미스 직접 쏩니다. 네, 좋아요. 경합 상황 강상재가 공을 챙겼습니다. 앞쪽으로 넣어줘요. 정호영이 날아오릅니다. 네, 빠르죠. 원주 DB 그런 공격이었어요. 예. 네, 밀고 들어가려거나 힘에서 위에 있죠. 그렇죠. 득점 인정 상대 반칙. 아, 들어갔다 나오는 게 지금 몇 개째입니까 원주 DB? 남은 시간 5초, 4초. 김상규에게 연결. 김상규 석점파. 아. 김상규. 정창영 라거나를 봤어요. 라거나 골 밑에서 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준범 리바운드 빠르게 정창영이 연결. 정창영 김상규에게. 김상규 하지만 자유 투샷. 김상규 골밑 잘했어요. 그러나 득점까지는 이어지. 라거나가 가져왔어요. 득점이자 상대 반칙. 지금 원주 DB는 오늘 저런 찬스를 몇 번 놓쳐요. 마흔 시 4초 정창영 쐈어요. 여기서 휘슬 울립니다. 프리먼에게. 아, 시간이 없어요. 프리먼 코너로 내줬어요. 강상재 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곱. 이승현 직접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현우 옆으로 내줬습니다. 프리먼 빙글 돌았습니다. 올려놨어요. 득점 만들어냅니다. 네. 라그나에게 3초. 라그나 쐈어요. 돌아 내려갑니다. 석점포. 옆으로 패스. 이진욱. 이승현에게 패스. 턴어라운드. 쐈습니다. 만든 알바노. 알바노 김현호에게 비전 데이비스 올려놓으면서 득점. 디언 탐슨 빙글돌 올려놨습니다. 이진욱 옆으로 내줍니다. 이승현 전준범에게. 전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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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하는 게 상당히 수비 입장에서는 중요하거든요. 예. 아, 뚫렸어요. 전준범이 직접 올라갑니다. 찬스인데요. 옆으로 내줬어요. 전준범 안쪽으로 넣어줍니다만 그러나 김현호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예. 디언 탐슨 직접 쐈어요. 미드레인지 슛 투입니다. 지금 이승윤 선수가 스크린 하는 그 동작을 정말 정확하게 빠르게 하면서 스위치 디펜스를 만들어냈거든요. 네. 이근이 이근이 쐈어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리바운드 어페스 리바운드 이승윤. 국내 선수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알바노 미드레인지. 아, 드디어 빌리그는 상황에서 안 좋은 턴오버거든요. 네. 대전대회 수완핸드 스웩. 대호의 지금 원주 DB 수비의 실책이고 이진 선수가 패스를 잘했습니다. 6초, 5초, 알바노 쐈어요. 상승합니다. 1쿼터에도 같은 상황인데 3쿼터 시작은 원주 DB가 괜찮은데 정철현 선수가 살아나면서 또 다시 흐름을 바꿨거든요. 아니 뭐 너무 큰 게임을 하냐고. 다 따라가면 턴오버, 다 따라가면 턴오버, 다 따라. 아니 슛이 안 들어가는 상관이 없는데 좀 조금만 집중하자고. 네. 강상재 기가 패스. 알바노 걸렸어요. 정창영의 블락샷. 여기서 뭐 트랜지피스가 나오는 그런 수비 같은데. 네. 프리먼의 미드레인지 들어가지 않았어요. 김상규 베이스라인 타고 들어갑니다. 지금은 패스가 여기는 원주 DB의 공격. 바운드 패스. 지금은 공이 흘렀어요. 정창영 선수가 수비하고요.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예. 네, 지금 트랜지피스 위치에 가 있어요. 라거나 미드레인지 성공한 DB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호영 베이스라인 타고 들어가다 김종규를 봤어요. 또 걸렸어요. 그러나 걸렸습니다. 안 끝났어. 똑바로 정신 차리고. 전주 KCC 선수들이 수비에서도 상당히 집중력 있게 해주기 때문에 예. 이 팀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호영이 알바노에게 내줬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승현 리바운드에 기가 패스. 박경창 다시 한번 쐈어요. 이번엔 좀 큰합니다. 박경창이 정창영 파고 들어갑니다. 올려놨어요. 득점 만들어냅니다. 리바운드를 달성했습니다. 네, 오늘 뭐 득점보다는 리바운드 수비에서 상당히 좋은 역할 하나하기를 바랄 거고요. 예. 아, 오펜스 파울. 아하, 지금 오펜스 파울이 나왔습니다. 양팀이 4쿼터 출발했습니다. 알바노 석점포 쐈어요. 네. 석층합니다. 담슨 이진욱을 받았습니다. 코너 전준범 석점포 석층합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김종규 알바노. 알바노가 빠르게 석점 쐈어요. 다시 한번 꽂아놓습니다. 네, 4대1 코트 건너왔어요. 김종규 그리고 알바노 다시 김종규 투 핸드 스웩. 바로 패스 이승현 공 살렸습니다. 이군이 석점 석층합니다.
김종규가 와서 받아줬어요. 그리고 쏩니다. 척추합니다. 네, 변수, 전술의 변화를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정호영 김종규에게 내줬습니다. 김종규. 예, 수비가 좋아요. 시간 쫓겨요. 시간 쫓깁니다. 이근희. 아, 뺏겼어요. 지금 스틸이 나왔습니다. 스틸 정호영 그대로 올라가요. 저도 캐시스 공격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경상 이근희가 돌아 나와서 받아줬어요. 발 맞춰서 올라갑니다. 석점퍼 네. 이근휘. 아, 또 시간이 없는데. 빼줬어요. 이근휘의 딥스리 석점합니다. 이런 플레이 이것이 슈터의 움직임이고 슈터가 해야 할 플레이입니다. 슈터는 따라갈 때 벌릴 때 연속된 석점 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예. 일단 아직까지는 이 김두성 감독 대행이 아하 지금은 디언 탐슨이 정호영이 속도를 높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종인의 블락. 코트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회도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네, 그럼요. 예. 이게 지금은 오늘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84-64 전주 KCC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국내 선수들의 득점력에 대한 부분, 공격력이 살아나면서 또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We were playing with fire. Everything turned to dust. When we aim to fly higher, we got lost and dragged each other down. We kept running. Supposed to goodbye to the